지금은 3월 2일이고요. 팀별 미션이 있는데 그거 회의하고 이것저것 영상 촬영도 하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후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첫 미션 자체가 좀 어려워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 3시간 정도 걸렸나? 그래서 아침부터 집중력 끌어다가 썼고,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활동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팝업 스토어 참여도 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랄까 너무 이상했어요, 느낌이. 그러면 저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 끝나고 대외활동 촬영이 있어가지고 역삼동 쪽에 왔어요. 역삼동 처음 와보는데 건물들이 되게 삐까뻔쩍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향들은 어떤 거 같아요? 빈티지야? 오래된 종이인데 오래된 종이? 사진이 약간 바다가 있는 파란 파란 느낌?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린이라는 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집에 왔고 이제 밥 만들어 먹으려고요. 요즘 빠져있는 대패 삼겹살 배추 덮밥을 해먹겠습니다. 우선은 마늘 두 개랑 청양고추 하나를 잘게 다져줄게요. 마늘은 꽁다리를 따고, 저는 마늘을 좋아해서 너무 잘게 다지진 않고요. 청양고추도 좀 입자가 보일 정도로만 적당히 다져줄게요. 그다음에 대패 삼겹살을 적당히 익혀줍니다. 대패 삼겹살에서 나오는 기름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너무 센 불 말고 한 중불 정도로 해서 기름이 쭉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익혀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가 살짝 풀어지고 나면은 마늘이랑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그 사이에 배추를 썰어줄 거예요. 겉에 있는 큰 잎들로 쓸 거고 한 3장 정도 사용할게요. 너무 크지 않게 큰 잎 크기로 잘라줍니다.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어느 정도 좀 숨이 죽었다 싶으면은 원하는 만큼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됩니다. 저는 살짝 고소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참기름을 한 반 스푼 정도만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육식당 대외활동 오프라인 행사하러 왔어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오프라인 CSR 활동을 하러 나무 심기를 하러 갑니다. 나 브이로그 사전투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 하나 심고 한 개 심고. 택배 온 게 있어가지고 택배 좀 열어보려고요. 우선은 지금 써야 하는 거. 이거는 도착한 지 거의 일주일 돼가는데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열어보고 있다가 이제 열어봐요. 짜잔! 헤드셋을 새로 하나 시켰어요. 제가 원래 쓰고 있는 헤드셋이 있는데 제가 이거 헤드셋을 21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거의 3년째 하나를 쭉 쓰고 있는데 얘가 여기 오면은 막 깨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된 지가 좀 됐습니다. 테이프 붙여가지고 어찌저찌 심폐소생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리 자체도 잘 안 들려서 바꿔줄 때가 됐구나 싶어서 요 새 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앵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사실 소니나 뭐 애플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가격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살 생각은 차마 못하고 전에 잘 쓰던 브랜드 걸 또 사자 생각을 해서 지금 얘를 구매를 했고 원래 쓰던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다 들어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헤드셋이랑 부속품들 들어있고요. 지난번에 밝은 거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어두운 거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블랙으로 샀습니다. 착용하면은 이런 느낌. 이렇게 전에 쓰던 헤드셋에 달아놓은 키링 여기 넘겨 달아놨어요. 앞으로는 얘를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 대외 활동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택배가 온 것들이 좀 있는데 닥터지에서 온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세럼 같은 거 같은데 뭔가 이름이 무슨 무슨 샷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VT 리들샷처럼 이렇게 피부에 침투하는 그런 스킨케어 있잖아요. 그런 스킨케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것도 대외 활동 록시땅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갔다가 받아온 거예요. 바질 화분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심으면은 바질이 자란대요. 그래서 한번 꼭 심어보려고요. 근데 저는 이런 나무 심고 식물 키우는 거에 재주는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한번 부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상자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롤 제품인데 코쿤드 세레니떼 릴렉싱 롤 온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스프레이 타입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롤 타입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이걸로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오. 딱 아로마 향 되게 컴팩트해가지고 파우치 같은 데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상자, 이번 영상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아몬드 라인을 주제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라인 스크럽이랑 바디 샤워 오일, 바디 크림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는 핸드크림 종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받은 건데 첫 번째 주차 미션 했던 거에 제가 우수 미션자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 상품으로 요 코쿤드 세레니떼 오리지널 스프레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오늘 열어볼 택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4월 22일이고요. 오늘 록시땅에서 그 얼루어 그린 캠페인이라는 거에 참여를 하는데 시어 캠퍼스 구기 활동 중에 그 캠페인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시간 내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병을 내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런 공병들을 이것저것 한번 챙겨봤습니다. 생각보다 남산이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번 서둘러서 다녀와 볼게요. 현수입니다. 그게 문제다. 생각보다 엄청 가파르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록시땅 부스에 공병 참여만 하고 얼른 집에 가려고요.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북적북적하고 저는 이제 공부하러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